아, 몸이 계속 마음의 느낌으로 자꾸 알아져서 아, 이게 좀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저 꽃을 느낌으로 볼수 없는가? 아, 그 말에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근데 그럼 몸을 또 그러면 내가 알 수가 없나 하면 몸은 또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느낌이 크게 상태로서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그 보는 마음 쪽에서 이 느끼 그 몸을 또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지어서 같이 있구나라고 조금 이해를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세우민에 있을 때 이제 사야독교 인터뷰를 할때그 스님들이 법당에서 자선을 하고 있을 때 보이는 성질로서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야독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자세히 보면 스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그래, 맞다. 이러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이거를 말씀한, 그때는 저는 관찰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 그렇게 스님께서 아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말씀이 아닌가 하고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막 분리해서 보는 거는 수용료사가 얘기한 그 보이는 거 그쪽에는 많이 좀 다운된 거야. 또 내려왔어. 더 진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것의 전체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나간 거거든. 그 인터뷰에 보면 여기서의 문제는 굉장히 좀 미세하고 그 자료를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몸이라고 했죠? 손 한번 대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든가, 다들. 지금 이게 몸이죠? 자, 몸은, 지금 몸인데, 지금 팔의 느낌을, 팔을 지금 대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팔을 알아줍니까? 팔이라고 알아줍니까? 느낌을 알아줍니까? 당연한 걸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몸이 아니고 이 몸을 어떻게 볼 건가. 마음의 느낌으로 안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느낌은 사실 이 몸하고 몸의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따뜻하다 하는 그 느낌 있죠? 느낌도, 그 느낌도 느낌은 이 마음 쪽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음만 있나? 감각도 있잖아요. 터치 감각, 촉감. 촉감은 또그 느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자연의 이치로는 같아요. 그 감각하고 느낌은. 근데 이제 이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학에서나 뭐라 이렇게 보면은 몸을 되게 다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과 아니 물질과 정신과의 그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몸이 이제 물질아 뭐 몸을 갖다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물질이 이걸 말하냐 이 말이야. 물질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청각물이에요? 시각물이에요? 후각물이에요? 맞냐면, 이 앞에 보이는 게 이거, 꽃. 시각물이죠? 그 시각물이라고 할때그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각이니까 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각물질이 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시각물질이라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각물이라고 하니까 눈을 보니까 눈에 있나?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시각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눈동자, 안근에 있는 게 아니라고.
뭐 안근, 이근, 비근 뭐 그러잖아요. 그 육근 해가지고. 그 안근이 이건가? 눈동자? 굉장히 미세합니다. 시각물질은 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안근에 있는 게 아니라고. 금방 같이 보는 마음을 자주 보면 돼요. 보는 마음에서도 그 의도 관찰을 자세하게 그 관찰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몸을 물질로 볼수 있는. 그래서 또는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은 또 이거는 색이라고 그러죠. 물질, 색. 왜 물질이라고 했는가? 물질의 성품은 뭔가? 그 색. 그 색은 그냥 시각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성품은 뭔가? 왜 물질이라고 했는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 많은 정보, 많은 자료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요. 그 색즉시공이라는 것도 여기서 풀어가야 돼요. 대상 쪽, 몸 쪽에서는 절대 안 풀립니다. 보는 마음 쪽을 접근을 해야 돼요. 마음은 공간성이거든요. 마음은 공간성이죠. 네네, 공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 장소가 없다고 하는 말은 공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시간, 뭐 장소, 뭐 위치, 방향 그 없다는 것이 공간성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 공시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 성격에서 말하는 공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공간성인데 그러면은 그 마음의 그 성품과 이 색의 성품이 자연의 이치로 같아요. 그래서 보는 마음 쪽에서 접근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요. 이 물질을 알려면, 파라마타를 알려면, 물질의 파라마타를 알려면. 그러므로서 그 대승부의 꽃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의 색즉시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절대로 글로나 지식으로 푸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반야신경 자체가 빤야이기 때문에 빤야가 나야 그풀수 있는데 너도나도 덤벼들어서 해석한다는 사람이 엄청 많죠. 저도 최근에 어떤 그 반야신경 해석했다는 책을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을 해서 봤어. 그 부분만 봤어. 그냥 덮었어. 굉장히 미세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의 공간성이라는 거기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어렵죠, 이제. 사람들은 다이 물질로 이걸로 봐. 색이라고 하니까 다 이거야. 시각물질이 어딨냐부터 하지 막히잖아요. 시각물질이라고 하니까 눈에 있다고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눈은 물, 감각기관, 눈이라는 것은 그것도 물질이잖아요. 이 몸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물질은?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은 공간성이라고 했잖아요.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색도 그렇게 볼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과, 색이라고 하는 물질과, 몸이라고 하는 그것과, 마음과의 그 자연의 이치로 같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디서 좀 봤는데, 색은 공간성이라고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이제 반야신경이 나오니까,
색즉시 공하니까. 근데 마음이 공관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대. 마음이 어떻게 공관성이냐. 예를 들면, 오늘 갖다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잖아요. 색 빼고 나머지. 수상행식. 이 다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작용과 상태를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공관성이 이해가 안 간대. 마음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마음 작용이 된 마음 상태는 다 공간성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위치, 방향. 근데 법륜처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법륜처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 공간성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제법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법을 제법 뭐라고 그래요. 이 아공 법공은 아는데 제법 뭐하는지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이 한문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헷갈리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또 깊이가 있어요. 또 근데 깊이는 있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념이 관념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입바사는 다행히 우백과 빠르마타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수행을 하고 빠르마타를 대상으로는 입바사나 지혜가 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리고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빠르마타를 이해하는 그 지혜가 나는 가는 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띠의 대상으로 아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아는 수행이 그게 다 있어요. 어떻게 왜 원인 결과 원인 결과 다른 말로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대해서 우리 승무사가 이제 몸의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요. 그게 이제 자료를 많이 모아야 돼요. 데이터를. 그러면은, 대체 뭐냐면, 보는 마음을 자꾸 보라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보고, 보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자꾸 보고요. 그게 쉽게 안 돼요. 데이터 많이 모아야 돼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도 많이 삼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기, 우리가 그, 비가 오거나, 비 오고 나서 해가, 뜨면은 수경빛의 무지개를 지난번에 한번 무지개가 뭐 이렇게 떴더라고요. 여기서 그 무지개가 어떻게 뜨는가? 무지개 뜨는 위치는 뭐 다들 학교에서 배워서 알잖아요. 햇빛 있고 그다음에 물방울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면은 그 빛이 뜬다. 그 햇빛 속에 그 햇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백색광선. 햇빛이 색깔이 없어. 근데 프리즘을 쬐면 7가지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무지개와.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7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방울.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야가 그래, 야가. 보이는 사물이 그래. 사물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물을 보는 마음. 그 사무실 그 보는 마음에 있어. 지금 이 몸이 지금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체온이 다 돼요. 체온이 된다고. 그래서 이 몸이, 이런 형상을
그 관념이 이 산냐가 메이킹한 거예요. 어디에다? 어디에다? 자신의 마음에다가. 어쨌든. 그래서 산냐는 그 마킹한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마킹, 마킹. 그 찍는 일을 하는데요. 그 찍는 것도 한 번 찍고 말아요. 근데 그 한 번 찍는 것이 너무 빨라서 그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해상도 있잖아요. 해상도를 자꾸 이렇게 복사하고 또 복사하는데 흐리죠. 그래서 그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지 않게 자꾸 막 그 틈새를 안 주고 찍어댄단 말이에요. 마음은 전부 일회성이야, 일회성. 한 번 일하면 그냥 끝이야. 그게 그 틈을 안 줘. 아까 신맛, 단맛을 맛이라고 하는 그 자신은 빨아맞았는데, 그 관념이 계속 감춰가지고, 찍어가지고, 빨아맞다로 그게 나타난다. 신맛, 단맛, 뭔 맛, 귤이다, 뭐다. 지금 색이 마음 안에 있는데, 왜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어? 그것도 마음이라고 표현해야지. 왜 물질이라고? 글쎄 말이야. 나도 몰라. 이게 사람을 억수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 김병훈 거사를 김병훈이라고 했어요? 이 질문 그거 다른데, 이거 지금. 김병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김병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걸 왜 모자라고 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관념으로 통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런데 이 글을 왜 색과 정신과 탐심을 왜 탐심이라고 했나? 만들어놨죠 뭐 표현을 의사통화를 하고 물질도 물질이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물질이라면 이걸로 배웠는데 갑자기 정신이 되어버리니까 그거 헷갈리는 거죠. 그거 떼내기 힘들다고 평생을 예. 못 뗄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그러면은 저 꽃이라든지 몸이 마음 속에 있으면은 마음에 있으면 이미지도 없고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게 아마 지럽지. 그런데 그걸 볼 때 꽃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탁 드러나서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몇 번 관찰한 게 뭐냐면 스님께서 그 번뇌는 도사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이 도사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얘가 이 없는 허공이 되고 찢고 뽑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통증이라고 하면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알 수도 없는데 얘가 그렇게 규정 짓고 혼자 익하고 있는 라고 저는 관찰이 되거든요. 얘가 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마킹한다고? 아니 지 혼자 막 찢고 뽑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 들여놔서 그래요? 예, 습관 돼서 그런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이렇게 하는 거를 지혜를 바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이게 아, 이게 아니라고 이해해 버리면 그냥 물러서는 문제인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하면 얘는 계속 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지혜를 바꾸는 것이 그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 그 지혜를 바꾸면 그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돼. 그죠. 근데 없는데 일하고 있거든요. 얘가 규정을 지원차 짓고. 미쳤나 보다. 미친 거 맞아요. 지금 저 그런 생각했어요. 얘는, 아, 제가 이 표현을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얘는 지원차 규정 짓고 지원차 찢고 뽑는다. 나가 있는 한, 그래. 나가 있는 한. 빨리 재범무화가 되도록 수행을 해.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또는 하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지혜가 생기면 상관없어. 아 상관을 하는데. 그게 상관하지 않는 지혜가 나면 된단 말이에요. 네. 상카라 우페카 나나가나 십시오. 상카라 우페카 나나. 뭐 이태원 어쩐다고? 에? 이태원 뭐? 아니 선생님 제가 근데 저게 마음에 있으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렇잖아요. 근데 왜 꽃이라는 건 왜 알고 있을까요? 원래 몰라.
빠나트로 알고 있는 거지. 관념이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념이 꽃이라고는 알고는 있잖아요. 마음으로 보면, 관념도 마음으로 보면 알지 못해. 마음은 원래 알 수 없어. 왜냐면 그 마음 자체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해만 되는 거래. 에, 단지 그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스님, 일어나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보는 마음 쪽에서. 그런 때는 이제 업이, 업을 좀 갖다 사용하면 돼요. 뭔가는 규정을 치지 마. 다 열어놓고. 시간이 오래돼서 하나만,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다라고 얘가 자꾸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자꾸 들거든요. 그 안다가, 이제 제일 안다라면, 그 재범무화 같아요. 그 안다를, 안다가 지혜가 안다고 할 때. 그 잘못 알고. 그 안다는 것은 또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얘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지혜 성품을 내가 되게 알면 돼. 지혜 성품을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지혜 성품. 아 어렵습니다. 나는 안 어려워.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그러지. 쉬어야 되는데 자꾸 흘러가서 그러지. 안 어려워.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 수공과사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수공과사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금사라기 지혜를 많이 모으라고. 모아야 하는 문제지. 그냥은 안 돼. 됐어? 네. 자, 여기까지. 사루, 사루, 사루.